안녕하세요. 얼떨결에 결이에요. 오늘은 상추, 콩, 토마토 씨앗을 심어볼 거예요. 모종 트레이랑 흙은 인터넷으로 주문했고 씨앗도 같이 주문했어요. 트레이에 씨앗을 심고 나중에 싹이 트면 밭에 가서 모종을 심어줄 거예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상추 한 팔, 방울토마토랑 완두부 한 팔. 아, 나 이거 있지? 상추, 양상추, 삼겹채. 치커리 적겨져서 이거 반씩. 이거 4칸, 나머지 3칸씩. 씨앗에는 표면에 약분 처리가 돼 있어요. 병충해를 예방하고 잘 자라고. 상추 씨는 뿌려주듯이. 그 다음 양상추. 날아가지 않을 정도로만 덮어주면 돼. 야, 왜 이래? 그렇지. 많이 먹어라. 이제 요령이 벌써 생겼어. 얘가 잘 키울 수 있을까? 말 좀 해봐. 얘가 잘 키울 수 있겠는지. 얘가 완두콩 씨예요. 원래 밭에 노지에 심을 때도 한 구역당 한 3, 4알씩 담아요. 씨앗을 심을 때는 깊이의 2배 정도 흙이 잠길 수 있도록. 얘는 나는 애도 있고 안 나는 애도 있어서 많이 좀 늘어. 얘는 그냥 흙에다가 심어도 잘 자라는데 빨리 심고 싶으니까 미리 준비를 해서 키워서 밭에다가 옮길 거예요. 황금 방울 토마토, 빨간 방울 토마토. 50개 한 판 다 심을까? 붕어빵 트레. 그리고 여기에 씨를 좀 흘린 것 같으니까 얘는 뭐가 날지 한번 심어보자. 그냥 이렇게 해서 물을 주는 거지. 이제 물 빠지기 시작한다 이제. 끝! 안녕하세요. 이런 거는 다 꽃화분이라 내가 필요한 거는 넓은 모종화분이거든요. 그게 있나 좀 물어볼게요. 모종화분 그거 한 2개? 밖에 모종 여기다가 좀 고를게요. 저기 엽채류들은 얼마씩 해요? 처음에 3개, 5개 그러거든요. 얘는 뭐예요? 얘는 샐러리. 골고루 하나씩 해요. 네네, 이렇게 하고 화분만 하나 더 가져갈게요. 노메인? 응. 감사합니다. 가자! 종류별로 12개. 채소값 비싸잖아요. 잘만 키우면 쌈채소는 올해 걱정 없어. 이 안정적인 운전 실력을 봐. 농사도 잘할 수 있어. 트레이는 3개 샀고요. 잎채소를 기르기 좋은 깊이와 길이에요. 얘는 이제 심을 흙인데 30리터짜리에 마사토랑 1대1로 한 봉지 한 봉지 섞어서 사용하면 돼요. 그리고 오늘 심은 모종은 쌈채소류 종류별로 사왔어요. 그리고 딸기. 시작해 볼게요. 흙을 펼쳐놓고 마사토랑 섞으면 좋은데 저는 제 방식대로 흙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구나. 딸기 먼저 심어볼게요. 요렇게 생긴 애가 딸기예요. 이게 젖어있으면 잘 떨어지는데 사랑으로 키우면 올해에도 맛있는 딸기를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흙을 많이 쓸 거니까 그냥 아예 통째로 쌈채소 이번에 심어볼 건데요.
흙을 좀 처음부터 넉넉히 부어줄게요. 쌈채소들은 뿌리가 깊지 않아서 화분에다가도 많이 심어요. 한 트레이에 600, 220, 170짜리인데 상추 모종, 이런 엽채소 모종은 5개, 6개 정도 심으면 될 것 같아요. 붉은색 상추들, 얘는 일반 상추 두 종류. 그러면 입주합니다. 종류가 달라도 잎채는 같이 심어도 된대요. 트레이에 너무 밀집되지만 않게 한 5종에서 6종. 오늘 딸기 모종이랑 엽채소들도 같이 심어봤는데 곧 밭에 가서 농사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화분에 있는 모종은 텃밭채소로 키우면서 지켜보고 트레이에 있는 모종은 싹이 나면 밭에 옮겨줄 거예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